생각하지? 저는 이제 산후루를 떠나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자카르타에서는 PCR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PCR이 없어진 지가 한달 됐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PCR 검사가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자카르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공항에 있는 솔라리아라는 식당인데 메뉴도 되게 다양하고 여기서 태국의 팟타이 비슷한 그런 음식 하나 시켰는데 음식 나왔는데 팟타이 같은 음식인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얌을 시켰더니 닭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여기는 발리 공항입니다. 지금 방금 체크인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자카르타로 넘어갑니다. 자카르타로 넘어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카르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라이언에어라고 하는 비행기인데요. 이게 로컬 저가 항공입니다. 두번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정말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앉아 있었는데 허리 꺾여가지고 막. 여기는 2터미널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 티켓에 몇 터미널인지도 안 적혀 있어. 여기 짐을 찾아서 3터미널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묵었던 캡슐 호텔에서 1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비행기가 내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6시간 정도 지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터미널 3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숙소를 먼저 체크인을 하고 PCR 하는 곳을 찾아야 돼요. 숙소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마 이쪽 편에 있을 텐데 거의 3주 조금 넘었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네요, 그죠? 여기서 내일 저녁까지 보내야 됩니다. 공항에서 36시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죠, 오늘 숙소. 지난번에 찾는데 되게 애먹었는데. 여기 캡슐 호텔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묵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ello. Yeah, I'm at the reservation. This way? Yes, yeah, you do. This way? Yeah. Okay. 들마카세. PCR이 이쪽에 있다고 해서요.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랑은 좀 다르네. 여기를 말하는 건가? 워크인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안티젠이 85,000이고 PCR이 275,000이니까 한 25,000원. PCR이 25,000원이 엄청 싸다. 그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Hello. My flight is tomorrow night. Tomorrow evening. So if I get PCR test right now, how long will it take until I get the result? For the result is 5 or 6 hours. 5 or 6 hours. Yeah. So can I take it now? Okay. Where do you go? I'm going to Incheon, Seoul. Seoul, Korea. Oh, Seoul, Korea. Okay. Yeah. Yeah, number of your passport? Okay. 5시간, 6시간 정도면 나온다고 합니다. 48시간 전에 받으면 되니까 오늘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인터넷에는 24시간 걸리는 게 하나 있고, 3시간 신속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벌써 옛날 얘기고, 그냥 한 5시간 정도만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다 통일됐나 봐요. 자, 저기서 페이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테스트기 하고 여기서 받았어요. 32번 방으로 가라는데. 여기네요. Room 32. 오케이. 여기 가야 되겠죠. 이제 바로 앞이니까. 네, 방금 PCR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는 코 한쪽만 이렇게 찌르는데 여기는 이쪽 찌르고 이쪽 찌르고
또 입안에도 찔러요. 물론 면봉은 다른 건데 같은 면봉으로 두 번 찌르고 그다음에 입 찌르는 면봉으로 입안에 하고 이렇게 총 세 번을 찌르네요. 예.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4분의 1. 가격이 부담이 좀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좀 조마조마한 마음은 한국 떠나기 전보다 더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떠나기 전에 만약에 양성이 났을 때는 그냥 인도네시아만 못 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양성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일단 아이슬란드행 티켓, 여기 오는 티켓보다 훨씬 비싼 거 그거 날라가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에 캠핑카 예약해놓은 거 120만원 그거 날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열흘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호텔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표를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 그래서 사실 엄청 조심했는데 지난 며칠 동안에 좀 약간 그 사람이 너무 걱정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증상이 없는 증상도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가지고 막 괜히 기침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사실 뭐 증상이 코로나 증상은 없긴 한데 혹시라도 없는데도 그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지금 굉장히 좀 두근거립니다. 한국 떠날 때보다 더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 뭐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7시까지 예, 쫄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이제 음성이 뜨면 24시간 동안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데파처 터미널인데 여기 요시노야가 있어요.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나지만 그래도 입맛에 맞으니까 예, 여기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시노야에서 지금 교동을 시켰는데 작은 거 큰 거 있더라고요. 큰 거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하냐면 93,000, 한 9,000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영상에는 안 담았지만 솔로에서 요시노야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한 2만 정도 비싼 것 같아요. 한 2,000원 정도. 공항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싼 것 같아요. 비싼 밥 먹으면서 여기서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네요. 일단 내일 7시 비행이니까 저녁은 기내식으로 주겠죠. 충분 간식 좀 먹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내일 점심까지는 먹어야 되는데 비싼 밥을 먹으면서 버텨야겠습니다. 밥도 다 먹었고 이제 뭘 하지? 공항에서 36시간을 보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공항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아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2층에 올라오니까 먹을 데가 좀 있네. 3층 2층이죠 2층. 아 맨날 헷갈려. 그라운드 플로어가 1층이고 그다음에 1층이 2층이고 2층이 3층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원래 7시까지 결과를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8시 반까지 결과가 오지 않아서 어떡하지? 찾아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혹시 몰라서 스팸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결과가 스팸함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6시도 되기 전에 결과가 왔어요.
제가 검사 받은 게 4시쯤이었으니까 2시간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사실 기다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없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혹시 양성은 아닌가? 뭐 이런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스팸 한번 확인해 보니까 스팸함에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직 안 펴봤거든요. 여기 PDF 파일이 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결과가 없습니다. 예, 결과가 없고 이거를 파일을 받아서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는 생년월일로 되어 있네요. 자, 파일을 받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음성입니다, 여러분. 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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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메일이 안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뭐 양성이라서 다시 검사를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 뭔가 생각이 다 났었어요. 이제 음성이 나왔으니까 내일 7시까지 공항 24시간 보내기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항 출국층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배가 살짝 고프기도 한 것 같아서 먹을 게 없나 하고 어슬렁거리고 있는데요. 기분이 참 묘하네요. 자, 공항 노숙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노숙도 아니고 편안하게 잠자리가 있거든요, 이 건물 안에. 그러면서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공항을 그냥 내 집처럼 어슬렁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게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이런 기분 되게 특이하다.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